안녕하세요, 니키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른 것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술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봉투 안에 재밌는 걸 넣어왔어요. 이거를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저희 막내가 손이 이쁜 막내가 이 봉투를 잘 여기에 올려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카드를 제가 넘기는 동안 스톱을 외쳐주시면 돼요. 알았죠? 아무데나 스톱! 여기? 네! 굳이 네 하는 이유가 뭐야? 다른 데 해도 돼요. 여기 할까요? 네! 좋아요. 자, 이거 이 부분을 잘 그대로 내려놔주고 그 봉투 안에 있는 게 궁금하지 않나요? 이 봉투 안에 있는 거 먼저 이 봉투 안에 있는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짠짠짠짠짠 어? Love it?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더 없어요? Love it?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까 우리 막내가 고른 그곳을 확인해보면 헐 대박! 싸이 씨의 I love it이 나왔어요. 에이 근데 이거 카드 다 이거 싸이로 돼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는요 사실 보이세요? 짠! 짠! 이렇게 아무것도는 백지카드예요, 백지카드.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고른 이 음악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높여볼까요? 와우! 소리 높여!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는 마술! 핸드폰에 처음부터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음량을 낮춰놨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공개될 때 이 음량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놀래켜드리기 위해서였죠. 반전의 반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봉투! 예언종이 카드! 근데 봉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럼 배워볼까요? 예언종이를 보시면 제가 I love it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 종이 있잖아요. 이런 일반 종이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를 이 예언종이에다가 적어두시면 돼요. 관객이 그 카드를 고를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 예언종이에다가 4 다이아를 적어두고 시작해볼게요. 짠! 자, 이렇게 4 다이아를 적었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의 예언종이라고 해두고 이걸 이렇게 잘 접어서 이제 이 예언종이를 마술을 보는 관객, 친구의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마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객이 고를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카드 중에 맨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이 마술의 모든 준비는 끝이에요. 메카닉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요 드르르 넘기다가요 관객이 원하는 위치 스톱하는 위치에 정말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스톱했죠? 그럼 그 위치에서 그대로 떼서요 위에 거부터 바닥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이 밑에 내려놓은 카드에 엇갈려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쥐어준 종이 잘 쥐고 있었냐? 상대방이 잘 쥐고 있어서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 펴보라고 합니다. 펴봐. 종이를 펴면 아까 예언해둔 그 4 다이아가 나오겠죠? 4 다이아. 이게 왜? 잘 봐. 하고 여러분들 아까 위에 올려두었던 그 카드 뭉치 그 카드 뭉치를 그대로 잡아들면 야! 이렇게 관객이 고른 카드와 예언이 일치하게 되는 마술, 킹왕짱 마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바로 관객이 스톱한 위치의 카드를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놨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드르르르 스톱하고요 그 위치에서 그대로 뗀 다음에요 원래대로라면 이 뗀 위치에서 이 아래 것부터 내려놓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드르르르 스톱하고 위에 거를 그대로 내려놓고 이 아래에 있던 걸 올려놨죠. 이때 상대방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까 쥐어놨던 종이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펴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럼 이제 그 종이를 펴보는 동안 아까 이 자기가 골랐던 그 카드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이를 펴서 여기 무슨 카드 예언 하나가 적혀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올려놨던 카드를 그대로 들게 되면 스톱한 위치에 카드가 예언되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굉장히 놀라운 마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그 음악을 맞추는 건요 이거를 응용한 거예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카드에다가 그냥 맨 밑에다가 그 I love it 그거 하나만 써놔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핸드폰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니키 채널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 농담입니다. 아, 설마 진짜 농담입니다. 농담. 에이.